사실은 여기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네. 사람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무래도 저를 캐스팅하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러면서 제가 뭐 고민을 뭐 얘기한다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부를 떠는 것 같아 보였고 자기가 더잘 되기 위해서 뭔가 그러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저랑 같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하면서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가진 거, 내가 그냥 내가,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우울증이 있었어요. 워낙, 나 혼자만 잘하면 돼! 이러니 그냥 방음되어 있는 연습실에서 혼자서 막 발레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거기서 이제 리더 형이, 계속 이러고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들고, 밖에 나가지고, 야! 와가지고 못 먹어 많이 깨주려고 해줬어요. 그러다 보니 저도 갑자기 진짜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더막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멤버들을. 그래서 이제는 막 형들한테 막형 사랑해요 막 이러고. 형들 이렇게 얘기할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. 그죠? 되게 고맙겠네 형들한테. 형식 씨가 그런 걸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형들의 어떤 면이었던 것 같아요? 형들이 밥 먹으러 가자 먹어줬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. 이제는 멤버들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열렸던 것 같아 마음이. 많이 먹어 이런 말 진짜 기분 좋죠. 그쵸. 혼자 밥 먹다가 그쵸. 누가 와서 많이 먹어 이말 진짜 기분 좋은 말이에요. 사랑합니다.